애인과 헤어지고 난 후 굴하지 못한 행동편. 먼저 술 취한 척하며 전화해보기예요. 이것은 다시 만나고는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 하는 굴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술에 떡이 된 척 연기를 하며 나야 잘 지내 하는 뻔한 대사로 시작해 혹시나 헤어진 애인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떠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눈물까지 흘려대며 애인의 동정심 유발 작전을 펼치기도 해요. 나 다시 안 만나줄래? 모양은 빠지지만 잘 돼서 다시 사귀면 땡큐고 처절하게 거절당하면 필름이 끊어져 기억이 안 나는 척하면 그만이라 너도 나도 자주 쓰는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다음은 그동안 선물했던 물건 돌려달라고 땡깡 부리기예요. 이것은 헤어진 애인에게 미련이 남아 찾아갔는데 완벽히 마음을 정리한 애인이 무슨 일이냐 혹은 왜 왔냐 라며 문전박대할 때 하게 되는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애인의 반응에 당황한 남자는 내놔, 곰. 곰? 일은 무슨 일이냐 그동안 선물해줬던 거 받으러 왔다 택시비 예전에 빌렸던 돈도 갚아라 라는 치사한 대사를 날려대며 반지 반지 어떻게든 미련이 남아온 게 아님을 어필하려 애써요. 야! 야! 기어이 돌려받은 선물을 들고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허탈하고 씁쓸할 수가 없는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다음은 휴대폰 번호를 바꾼 후 실수를 가장해 헤어진 애인에게 폰 번호 가르쳐주기예요. 이것은 애인과 헤어진 직후 욱하는 마음에 전화번호를 바꿔버리고는 혹시 애인의 마음이 변했는데 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하면 어쩌나 싶어서 하게 되는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하지만 애인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괜히 모르는 번호만 찍히면 헤어진 애인이 전화를 건 건 아닐까 싶어 혼자 안달복달하게 되는 부작용만 떠안게 되는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다음은 엄마나 동생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건 후 목소리만 듣고 끊기예요. 이것은 자신은 이별한 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애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때 쓰는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전화를 걸었을 때 여보세요? 애인이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애인이 명랑쾌활하게 웃으면서 전화를 받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밤잠을 설치게 돼요. 여보세요? 만에 하나 애인에게 걸리기라도 하면 세상에 이보다 모양 빠지는 일은 없다라고 할 만큼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다음은 애인과 헤어진 후 미니홈피 대문을 현재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으며 행복해 죽겠다는 듯 바꾸기예요. 이것은 혹시나 해서 애인의 미니홈피를 방문했는데 둘이 함께 찍었던 사진이나 글들이 모두 사라지고 행복해 죽겠다는 듯한 표정의 애인 사진이 대문에 떡하니 떠있을 때 하게 되는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마음은 심란하고 괴로워 죽겠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분을 투데이즈 맑음으로 바꾼 후 대문 사진은 활짝 웃거나 아는 이쁜 여동생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으로 바꾸고 그 밑에 드디어 해방이다 또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문구를 써놓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애인과 헤어진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 죽겠다는 상태라는 것을 어필하려 애쓰는 거예요. 왠지 우울한 척하는 건 헤어진 애인에게 지는 것 같아 오기로 하게 되는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여보세요. 네 전 여친 애인이 생겼다? 뭐? 다음은 애인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후 몰래 찾아가 어떤 식인가 확인하기예요. 이것은 헤어질 땐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라는 쿨한 멘트를 남겼지만 제발 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기원을 담고 하게 되는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전 애인의 새로운 연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순간 그닥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경우 괜한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반면 정말 잘나고 멋진 사람일 경우 괜한 짜증과 혈압 상승으로 인해 흥분하게 되고 혹시 자신과 헤어지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엄청나게 쿨하지 못한 행동이에요. 아이씨. 아, 죄송합니다. 아, 저 목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